자, 여러분 이제 6평을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이제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3점 해설을 잘 하진 않는데 이 3점 해야 되겠어. 자, 정답률이 매우 낮을 거야. 선생님 예상 정답률 60%가 좀안 되지 싶어요. 아직 그 메가스터디에서 문항별 정답률을 보고 있진 않은데, 왜냐하면 굉장히 서툴러 이런 거. 거듭제곱근의 정의인데 개념을 정리해 봤지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각도 잘안 나고 그러면서 막 헷갈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틀렸을 거예요. 아? 여기 그냥 정의 이렇게 읽어야지. 어떤 녀석이 또한 덩어리 그죠? 이 녀석 의. 그 녀석 의 n제곱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양쪽에 모두 다 n이 들어가 있거든. 그지? 근데 어쨌든 n이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얘의. 그럼 이걸 단문으로 이렇게 개념 정리할 때는 이제 상수 a를 많이 썼거든. 저런 대상이 하나 있다. 그 녀석의 n제곱근이다 이거지. 그 안에 n이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그제? 이렇게. 그럼 이제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 이것의 구별은 a는 뭐가 중요하니? a의 부호가 중요하고, 그제?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n은 뭐가 중요하지? n은 그제 홀짝이 중요하지, 그제? 이해가요? 이렇게 정의 자체에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야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우리가 개념 정리도 해놓는데 그중에서 음인 것, 음의 실수인 것, 요 존재가 있도록 해보자 이런 거죠. 이게 음의 실수인 것까지는 암기가 안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야. 아이 실수인 n제곱근의 존재는 그래프, 그죠? 그래프를 그려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프를 그려서 그 존재를 아 교점 x좌표로 표현했지. 이렇게 해야지, 그죠? 아 이게 이렇게 됐었어. 이게 누구니? y는 x의 n승이었어, 그지? x의 n승.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으면 이게 y는 a인데, 야 그럼 n제곱근의 존재가 여기 하나 생기잖아, 그지? 음수인 거 생기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게 y는 a, y는 a. 이렇게 기억나지 이제 슬슬. 야 여기는 이 교점의 x좌표가 음수인 실수, 음의 실수인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지. 이해가요? 이 모든 것은 x의 n승이 a다라는 방정식의 실수해를 그래프로부터 파악한다 였던 거지, 그지? 그래서 아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n이 어떤 수? 이렇게 되려면 이런 경우라면 n이 홀수니까 이렇게 삼차함수처럼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n이 홀수일 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면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하나가 이것이 양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려면, 야, 네 위치가 말이야, 음수여야 해. 그죠? 0도 안 되죠? 0이면 여기 딱 음수가 아닌 0인 실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아,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 기억이 났어. 막, 그죠? 이렇게. 이게 누구야? y는 x의 n승이지, 그죠? 이건. 요놈이랑, 음수 쪽에가 있으면 아예 만나질 않고, 오히려 y는 a라는 녀석이, y는 a라는 녀석이 양수 쪽에 있어야 양수인 실근 하나, 음수인 실근이 하나 나오지. 이 경우는 자연스럽게 n이 짝수인 경우, 그지? n이 짝수일 때고, 그때 음수인. 얘네 양수 하나 나오는데, 음수인 n제곱근은 여기서 나타나게 돼 있지, 그지? 요 존재가 나타나려면 이번에는 y는 a, 요놈이 양수여야 돼요. 이 녀석은 0이어도 안 되죠, 그죠? 결국 n의 범위에 따라, n이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 A라고 우리가 딱 잡아놓은 저 이차식이 음이냐 양이냐가 갈리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놈을 부등식을 풀어주자. 요걸 풀어주면 마이너스 n제곱 A가 요놈이잖아. 9n 마이너스 18. 이 녀석이 0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n제곱 마이너스 9n 인수분해가 되겠죠. 3점인데 인수분해까지 안 되게 주면 화나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3하고 6이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n은 3보다 작거나 n은 6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제 범위가 2에서 11 사이가 되고 몇개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찾아내면 돼요. 그 중에서 n이 홀수인 것만 해당해야 되죠. 야, 여기 3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홀수인 건 1밖에 없는데 저 1이 배제돼 있잖아, 그지? 1은 안 되고 6보다 큰 자연수 중에 7부터겠죠. 7부터 11까지의 홀수를 취해주면, 야, 이때는 그럼 n이 7, 9, 11세 개가 있겠구나 찾을 수 있고, 얘는 뭐 다시 풀 필요가 없어요. 왜? n의 범위가, 그럼 얘는 3부터 6까지가 되겠는데, 그제?
3부터 6까지 들어가 있는 무슨 수를 찾는 거예요? 짝수를 찾아야지, 짝수. 그지? 아, n이 4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4개를 다 더해준 게 정답이죠. 괜찮아요? 3점 주기에는 사실 좀 그래요. 이거 한 이 정도면 4점 줘야 되는데, 개념이니까 3점 준다 생각하고 출제했던 것 같아요. 네, 현실을 잘 모르는, 그죠? 출제한 분이 현실을 잘 몰라. 이 정도면 4점 줘야 돼요. 4점 중에서도 뭐, 수염은 딱 알아. 이 정도면 한 18번 줘도 되겠다. 정답률상으로는. 애들 굉장히 서툴고, 그죠? 그래프는 외우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적용해야 돼요.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